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당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40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고 국력을 신장시켰으며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 역시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지라 온 70이 넘어서 되어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권을 계속시킬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을 얼마쯤 물려준다든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한다든지 또 명예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백성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는 힘써 대령과 대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장받지 말고 대장부가 돼서 살아라고 한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동시에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즉 대장부답게 살라는 이 말씀은 대장부가 돼서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다워지 않은 말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장부대라고 결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인간다워지 않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 인격이 변화를 되고 그 인격이 성숙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고상해져서 신실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헤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한 피스토스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 신실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잠만 믿으면 믿는다가 되지만 바르게 잠만 믿으면 신실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기 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석의 모습을 가져가 보세요. 자석 끝에 모습부터 따라 올라갔죠. 이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석에 붙어있는 작은 모세 다른 못도 끌어당긴다는 것이 모세의 모세부터 있습니다. 자석에 붙어있는 첫 번째 모세는 사실 자석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쇠를 당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석에 붙어있으니까 자석의 힘으로 다른 쇠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나도 예수 믿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
아담도 주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자유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너무 진실한 인간이 되어 삶께 살라는 공고였습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요즘 세상을 차지하면 능력이 있어도 살아나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최소한 자기 생을 유지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능력은 개나들이나 짐승들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원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식, 기술, 재능, 돈, 지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질 수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 즉 대장부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즉 대장부당 싹게 살란 말씀이기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본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생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리본 대비리인도의 시편이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풀생인 위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곧자로 탄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처럼 죄인과 명처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일을 나도 우리에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한 대안과 대라는 고민의 말씀입니다. 너는 힘짱과 힘써 대장과 태어라. 이 말은 다윗이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바에
요원입니다. 우리 역시 상상 동안에 때로는 환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근지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보다 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들 앞에 불러놓고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살아라. 능력인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라라고 똑바로 자신을 두드려서 보며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대장부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늘 생명을 성취해가는 것이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을 뉴욕 총진 조생자 여러분 다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광훈이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한 당부의 말씀 오늘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대장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